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구루루 팬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닉네임이 구루루 팬입니다. 오늘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등짝 스매싱 제대로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온 줄도 모르고 씻고 나왔는데 다 치워놓으시고 제 등짝을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으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집이 완전 깨끗해졌어요. 자, 집도 깨끗해졌고 컴퓨터도 렉 좀 고쳤고 오늘 시작이 되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요리 시작 이것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나왔네요. 자, 요리 시작을 제가 왜 알려드리고 싶었냐면 이제 이 맵이 제조합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운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페어들은 다 잡아요. 그리고 처음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상징이 안 나오면 그냥 전략가 왕관을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이 페어. 그럼 이제 차원문 하나 볼 수 있고 애쉬에다가 앨리스 페어 잡혔으니까 섬뜩한 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가 왕관을 만들 확률이 좀 적어요. 자, 그리고 요즘 빌드업 자체가 요술사가 너무 좋으니까 소라카랑 세라핀 나오면 일단 잡습니다. 자, 달콤술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달콤술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달콤술사 상징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술사 상징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땐 위약 효과가 제일 좋고요. 어? 야, 근데 판도라 대기석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위약 효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건 판도라 대기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판도라 대기석을 먹었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처음부터 세게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의 이제 전략가 왕관을 만드는 것보단 제가 볼 땐 일단 섬뜩한 힘을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형상묘한자를 먼저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형변보다는 섬뜩한 힘이 피관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섬뜩한 힘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넣을 게 없어서 조이가 들어갔는데 조이보다 소라카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당장에 활용할 게 없으면 전략과 왕관을 만들고요. 자, 지금처럼 상징을 만들었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걸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제이스 2성이네요. 이러면 이제 블리츠보다는 제이스 2성을 쓰는 게 맞고요. 자, 지금 조이 빼고 블리츠를 그대로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블리츠 팔았을 때 이기면 이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팔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이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조건 이겼어요. 자, 판도라 대기석을 먹었을 때 제가 왜 이기면서 가라고 하냐면 결국에 얘는 사코 삼성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코 삼성을 보려면 8레벨까지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연패를 하면서 8레벨을 안정적으로 가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도라 대기석이 아니었으면 뒤집개랑 프라이팬 상징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고 시너지 각을 볼 수도 있긴 했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활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자를 볼 수 있으면 보는 건데 지금 이자도 못 보고요. 넣을 만한 유닛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섬뜩한 힘 유닛이 닐라, 신드라 이렇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2원짜리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판도라 대기석은 4원짜리를 빨리 돌리면서 가는 것도 좋다 보니까 여기서 5렙 상점을 보기 위해서 레벨업을 한번 눌러놔도 됩니다. 자, 이건 2원짜리 돌리면서 레벨업도 누를 수 있네요. 자, 일단 섬뜩한님은 결국에 브라이어를 키워야지 1등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BF를 좀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벨트를 갖고 오면서 형상 변환자 상징을 먼저 만들어 줄 수도 있었는데 자, 1원짜리니까 우선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드라가 아니었으면 1원짜리여도 벨트를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서 닐라 같은 게 워낙에 잘 나오면 전사 상징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닐라가 안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형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자, 일단 조합은 일단 형상 변환자 아니 섬뜩한 힘을 다 찍어 두도록 하고요. 자, 섬뜩한 힘은 탐켄치 제라스 들어가면 끝납니다. 원래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섬뜩한 힘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애쉬나 아니면 닐라 신드라 중에 하나를 버린다. 형변 상징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나서스까지 집어 넣어주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9레벨 조합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 모데카이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오섬뜩을 먼저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세고요. 자, 쉬바나가 2성이 붙는 상황인데 이거 제이스 대신에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쓰겠습니다. 자석 재우기로 아이템 넘겨줄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판도라 대기성을 먹었을 때는 8렙 때 사코 삼성을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9레벨 조합이니까 나서스를 쓰는 게 좀 애매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8마리만 찍어두겠습니다.
아니면 9레벨까지 가서 사코삼성을 찍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잘 풀렸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닐라가 잘 나올 땐 전사상징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내가 키운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한다. 그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브라이어를 키우기 때문에 형상변환자 상징을 만드는 거고요. 닐라가 잘 나와서 닐라를 키웠을 때는 닐라가 전사니까 전사 상징을 만드는 거예요. 자, 템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 이게 섬뜩한 힘을 갈 때 템이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자, 제이스도 제가 이자 보려고 일단 팔았는데, 벨트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제가 제이스를 안 팔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형변 상징 만들어주고요. 자, 피바 하나, 정손 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지켜볼게요. 이게 전부 다 브라이어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장갑, 지팡이, 조끼는 진짜 쓸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라스까지 가야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강은 일단 단결 5등급은 둘 다 필요가 없고요. 전투 마법사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전투 마법사도 섬뜩 관련된 거 노려보기 위해서 돌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충돌 시험용 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강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냐면 섬뜩한 힘 괴수가 강해지는 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괴수 같은 경우에는 지원템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 증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었어요. 문제는 섬뜩한 힘에서 사코를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탐켄치, 나미 이거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요술사가 나미 쓰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요술사가 소라카 세라핀 리로를 치다 보니까 8레벨을 늦게 가요. 그래서 나미를 잡으면서 플레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8레벨 가서 나미를 다 선점하면 요술사도 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요술사 되게 잘 큰 곳 만났습니다. 요즘 요술사가 정말 말도 안 돼요. 이 빌드업이 너무 셉니다. 야, 연승을 최대한 이어나가는 게 좋았는데 야, 벌써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치하기 전에는 이 정도 대구성이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10연승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후반에 브라이어 뽑았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나긴 해요. 자, 아이템은 지금 딱히 뭐 먹을 건 없습니다. 자, 이러면 제라스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해둘게요. 자, 제라스 템도 이거 신드라한테 템을 줬다가 제라스한테 넘기면 됩니다. 자, 모데카이저 좋았고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주스를 사면서 플레이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돈이 남을 때마다 2원짜리, 3원짜리 이렇게 돌리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자, 3원짜리는 모데카이저를 찾기 위해서 돌리는 건데 모데카이저 2성이 붙었습니다. 2원짜리만 돌려요. 자, 그래서 판도라 대기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건데 가끔씩 연패 플레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 경우는 6렙 리롤이나 7렙 리롤을 빠르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렙 리롤 돌리면서 2성을 붙여주고 뽀록으로 나오는 4원짜리를 돌리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8레벨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아칼리도 일단 잡아두겠습니다. 닐라 2성이 붙으면 아칼리 전사 쓰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당장에도 신드라보단 닐라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연승 끊어졌으니까 신드라 스택 쌓으면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쉬바나한테 아이템을 주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쉬바나가 삼성 찍으면서 지팡이템 많이 주면 말도 안 되게 세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천의 부적 나왔을 때 쉬바나 주고 쉬바나 삼성 찍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걸어다니면서 다 죽입니다. 자, 웬만하면 2원짜리 돌린다고 했고요. 뭐야, 아칼리가 붙네요. 잠깐만요. 야, 아칼리 붙는 거 몰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아칼리를 빼놓고 아칼리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 승리를 위한 회전 아까 한번 나왔었다고 오공이 되게 잘 나오네요. 자, 이러면 이제 애쉬를 빼고 닐라를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닐라 전사 들어갔으니까 자, 피바, 정손, 섬뜩한 힘 상징을 전부 다 닐라 아니면 아칼리한테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쇼진, 블루, 적응형 투구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는 겁니다. 제라스는 쇼진이나 적응형 투구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원래 쉬바나템을 넘기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
우리가 어차피 다음 턴에 8레벨을 찍을 거라 나오는 걸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아서 일단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행운의 장갑 필요 없고요. 황금알. 자, 이거 황금알이 지금 피 관리가 잘 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8레벨 가서 조합 구성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겨야 되니까 이성 굳는 건 다 붙이고요. 자, 4원짜리, 5원짜리를 지금부터 돌려야 돼요. 자, 원래는 4코 2성을 붙여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브라이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카멜 돌리겠습니다. 바루스 한번 넘길게요. 자, 황금알을 제가 왜 먹었냐면, 야, 이번에 우리가 원래 9렙 가서 조합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9렙을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판도라 대기석 때문에. 근데 이게 황금알을 터졌을 때는 보통 전략과 왕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8렙 때 조합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거 노리고 먹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돈에 관련된 증강을 먹었을 확률이 큽니다. 돈에 관련된 걸 먹으면 4코 2성을 얼른 붙일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3성을 빨리 찍을 수가 있거든요. 오! 야, 브라이어 빨리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이제 휘와나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대로 거인의 결의까지 전부 다 브라이어한테 넘겨주고요. 간식도 먹이겠습니다. 자, 4코 다시 올려놓고요. 움직이는 상점은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 움직이는 상점이 좀 나중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자, 제가 이걸 먹은 다음에 원하는 유닛이 나왔을 때 묶는 거 해봤어요. 근데 안 묶여요. 이거 진짜 돈이 많을 때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 좋아요. 약하지도 않고요. 브라이어가 빨리 나와서 이기면서도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피바 스테락을 많이 주는데 피바 정손 거결 저것도 괜찮습니다.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괴수가 마법 피해가 크다 보니까 스태틱이나 이온 충격기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신드라한테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치유 감소 효과 아이템을 하나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곡궁도 레드가 있습니다. 자, 남이 떴고요. 자, 돈은 계속 쓰겠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지진을 원래 같은 먹겠는데 지금은 4원짜리를 계속 잡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남이랑 애쉬를 교체하고 애쉬 럼블 판 다음에 지진을 사도 되긴 해요. 자, 먹이 더 주기로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웬만하면 다 이기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어 빨리 나와준 게 되게 컸습니다. 확실히 치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치감이 없어가지고 그 웬을 일단 잡긴 잡은 것 같은데 잡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라스 나왔고요. 탐켄치도 떴습니다. 나미도 떴네요. 자, 이러면 이제 아칼리를 버리는 게 맞고요. 자, 살짝 고민되는 건 지금 제라스를 쓸지 탐켄치를 쓸지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건 제라스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라스 넣어놓으면 좋은 주술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제라스를 먼저 집어넣는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제라스한테 템을 넘겨줘도 되긴 합니다. 근데 신드라 이성한테 주나 제라스한테 주나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자,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황금알 터뜨리는 건 확정이고요. 황금알 터지면 전략과 왕관 나오니까 그대로 탐킨치 집어넣고 4코 3성 찍으면서 9레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시간은 진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먼 미래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7등 8등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 애쉬도 버리겠습니다. 지금 위아래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보신 분들이 금방 죽은 거예요. 자, 형상변환자는 나서스 나오면 나서스로 니코랑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탐켄치가 붙었네요. 다행히 레드도 하나 나왔고요. 자, 스태틱이냐 레드냐 둘 다 만들 수 있네요. 스태틱 레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번만 이기면 황금알 터지는 거니까 일단 탐켄치를 쓰는 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술도 하나 골랐어야 되고요. 템 고민하다가 지금 좀 늦었습니다. 야, 진 것 같네요. 야, 주술 살고 탐켄치 들어갔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즐기기 위해서 핸디캡 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어차피 1등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오, 제라스 떴어요. 자, 지금 페어가 되게 많아요. 칼리스타, 타릭, 올라프. 이거는 돈을 써가지고 이성을 붙이겠습니다. 나미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칼리를 버리겠습니다. 자, 브라이어도 잡아야 되고요. 칼리 버리는 거 약간 선택 미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쉽냐면 아까 전에 탐켄지를 먼저 집어넣고 주술 사면서 이겼다면 황금알이 진작에 터졌을 거고, 그럼 이제 자리가 비어있을 거니까 칼리스타를 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롤체가 한끗 차이에요. 괜히 이것 때문에 타릭 페어도 돌려야 됩니다. 이 한끗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왕관 떴고요. 돈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증표는 제라스한테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나서스 나왔으니까 나서스랑 교체. 9레벨을 바로 가도 되긴 하고요. 근데 이성 붙이겠습니다. 제라스 떴고요. 자, 이러면 템도 넘겨요. 야, 할 게 생각보다 많네요. 되게 많습니다. 자, 카르마 떴고.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미가 제가 볼 때 100% 나올 것 같아요. 자, 제라스템을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적응형 투구 들어가 있으니까 딜템을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학으로 갈게요. 근데 제라스한테 거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뒷라인 타격하는 거니까 뒷라인은 체력이 높지를 않아가지고 거학 효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브라이언은 안 떴네요. 자, 이렇게 사코 올려놓고. 근데 이러면 이제 사코 이성을 돌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나미만 찾으면 되니까. 지금부터는 9레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9레벨 가서 딱히 넣을 만한 게 없네요. 9레벨 안 가겠습니다. 가지 말고요, 나미 삼성 찍은 다음에 상급 변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상급 변이 무조건 나와요.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5코 삼성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나미 떴고요. 야, 골렘 소환 원래는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겠습니다. 먹이도 지금 그만 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주술 좋은 거 사면서 가면 무조건 1등입니다. 견제하면서. 저는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상급 변이 노려서 낭만 찾기 위해서. 자, 일단 배치도 지금 좋았고요. 자, 일단 무조건 1등. 9레벨 안 가겠습니다. 지금 9레벨 갈지 말지 살짝 고민 좀 해봤어요. 야, 브라이어도 붙었네요. 진짜 갈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다음 턴에 어차피 이제 6스테이지 가면 리롤 두 번 누르면 계속 주술 나와요. 돈도 많으니까 상급변이 진짜 꼭 노려보겠습니다. 상급변이 나오면 4원짜리 다 팔아야 됩니다. 제발 이번에는 스몰더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몰더를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자, 나미 삼성한테 템 주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자, 이거는 솔직히 다 판 다음에 상급변이만 노려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탐켄치까지는 같이 노리면서 해볼게요. 야, 여기 10차원 문입니다. 그냥 이기네요. 야, 이거는 1등 확정이에요. 야, 이분이 나가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금연 삼성을 노리고 있어요. 상금 모방? 솔직히 별로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탐켄치 바뀌면 바로 삼성 찍을 수 있으니까 하나 찍어두고, 이제 주술 골랐으니까 돈 쓰지 말고 넘어가 보고요. 잘하면 이번 판에 5코 삼성 대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금연 삼성 노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배치를 왼쪽에 몰려있어서 브라이어 왼쪽으로 바꾼 거고요. 나미는 대각선으로 갔습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탐켄치가 하필 1성짜리가 바뀌었고요. 자, 나서스도 곧 나올 것 같고 상급병이 떴네요. 자, 다 팔겠습니다. 제발. 다이애나. 근데 다이애나도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찍은 거예요. 이상하게 다이애나랑 스몰더만 맨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도 상대방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5코 삼성 중에 뭐가 제일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외엔 견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달콤술사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네요. 자, 템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선빵 필승이라 연원템을 다 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할 거 없으니까 10레벨까지 바로 가버릴게요. 에이, 상대 못 뽑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섬뜩을 했는데 오늘 섬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건 요리 시간 맵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초반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거길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